엄마. 네. 10년 전까지는 엄마의 삶이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네. 잘 굴러갔어. 집에 네. 집이 상황이 네. 남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남들한테 돈을 안 빌려러 가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좀 살았어. 근데 네. 7년 전부터 내 인생이 좆됐어. 좀 힘들어졌죠. 그 말은 좆됐다는 말은 표현이 좀 가할 수도 있는데 금전이 막히라 사람으로 인해서 속 썩이라 그런 부분 쪽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누구 말대로 피가 마른다고 그래야 되지 뼈 마디마디가 삭는다고 그래야 되지 그 말은 아버지의 선택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 내 집안이 이렇게 그렇다고서 막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내 얼굴의 인상이 내 관상이 네. 우울 모드로 바뀌어 버렸어. 맞아요. 생각 자체도 우울 모드로 바뀌어 버렸어. 엄마가 네. 그렇게 조그맣게 말하면 나 혼자 대화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 내가 지금 왜 이마트가 왜 보이는 거야? 이마트가 보인다는 거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인데 뭘 찍어내서 무슨 그릇 같은 플라스틱이나 뭘 이렇게 찍어내는 회사의 한 오너의 자리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 잘 나갔으니까. 근데 7년 전에, 7년 전에 엄마네는 분명히 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분명히 이사를 왔다. 그 회사가, 엄마네 회사가 통틀어서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근데 그 왜 연고가 없겠어? 있겠지. 그 말은 어느 그 거래처에서 엄마네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래처가 이사를 하면서 내가 니네를 밀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너네도 같이 이사를 와라 라고 해서 엄마네는 분명히 이사를 갔대요. 분명히 이사를 갔대요. 응? 아, 이사를 하긴 했어요. 공장을 그러니까 하기는 했어. 이사를 했대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그 회사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하고 거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관계가 지금 점점 슬슬 더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엄마는 그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 버렸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회사 가동이 전혀 되지를 않는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재고가 점점 쌓여서 그 재고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재고는커녕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안에서만 지금 그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맨 땅에 밭에 그러니까 논을 말을 하는 거야. 논 맨 땅에다가 내 건물을 세웠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왜 밑에서 산소자리가 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또라이 아닌 이상 나도 모르는 그 산소자리가 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산소자리예요? 거기 저희가 이사한 데가 그 뭐지 공장 부지가 조성된 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한 거죠. 근데 엄마네가 분양이 되기 전에 그 자리가 분명히 산을 깎아서 이렇게 자리를 그래서. 마련을 한 거잖아. 근데 그 분양을 받기 그 전 그 자리가 분명히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여줬을 때는 묘를 갈아엎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 분양을 해서 분명히 다 지분을 줬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거기를 엄마가 들어오시면서 내 인생이 좆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7년이에요. 7년 전이에요. 저희가 거기 이사한 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17년. 7, 8, 9, 10, 11, 12.
딱 7년이네. 17년 10월 말경에 이사를 했으니까. 지금 7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사를 해놓고 1년은 괜찮았어. 1, 2년은 괜찮았어요. 안전히 이사를 해서 좋된 거는 아니었어. 1, 2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뒤로부터 분명히 그 거래처에서 거래처가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세 개가 빠졌대. 세 개가 빠졌대요. 엄마한테 현금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분명히. 그리고 무슨 중소기업을 거래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마트나 무슨 그런 데나 뭐 이제 거래처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를 지금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뭐 그런 데나 그런 전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왜 비춰주는 건 뭐야?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그러면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게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가공한 게 삼성으로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뭐 전자 제품, 그러니까는 금형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그런 쪽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의 진짜 현금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거래처가 셋이가 지금 세 거래처가 빠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원래 그때 1, 2년 있다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지금 그러는데, 회사의 직원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은 게 뭐예요? 여러 건 있죠. 우리 공장장을 잘못 써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그때 거기 들어가면서 돈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좆됐다라는 게 아까 그 말이 표현을 그 말을 하는 거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고 믿는 도끼에 그리고 나라에서 세무사 세무사하고도 분명히 엄마가 충격 그러니까 타격을 받다. 세무사하고? 그 말은 누가 자꾸 엄마네 회사에다가 찔렀는지 뭐를 했는지 자꾸 엄마 나라에서 엄마네 회사가 자꾸 타격이 됐고 남들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로 인해서 엄마가 자꾸 엄마네 회사가 구설로 끼다 보니까 저 회사는 뭐 이래 저 회사는 이래 뭐 오너가 이래 뭐 그런 말로 인해서 지금은 그냥 자질구리한 짜자자자라는 회사 거래처나 있지 큰 덩어리들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 사람이 다 끌고 나갔어. 기면 기가 아니든 아니다 그냥 끄덕끄덕거리시면은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는 거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좀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일이 그 사람을 사람이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7년 전 그 무렵부터 엄마네는 지금 해오리가 지금 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내 새끼한테 이거를 조금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신랑이요? 글쎄요.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근데 아들이 누구야? 큰 애야 작은 애야? 첫째. 첫째가요? 나중에 이 아이가 엄마의 일을 대이어받는다는 소리 아들이 안 해? 할 생각을 안 해? 어려가지고. 아들이 왜 그쪽으로 나중에 배울 것 같은 그 내 점사가 지금 그렇게 나와요. 훗날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분명히 거기에서 끌고 갈 일이 분명히 있다. 지금 그래. 근데 3년
전에 4년 전 그 무렵에 지붕을 손본 건 뭐야? 지붕? 공장에 왜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저 손본 게 뭐예요? 공장에서 뭘 손봤을까? 뭐 특별하게는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에 4년 전에 바늘 째겨서 왜 나한테는 기둥이 뭐가 들어오는 건 뭐야? 기둥을 뭘 세웠다는데? 기둥을 세웠다고? 아, 뭐 우리가 임대를 내줬다가 뭐 나가고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3, 4년 전에 이렇게 보면 건물인데 그 안에가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반을 막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뭐, 막았다 지금 그래. 부분 조금씩은. 그러니까 막았다 지금 그래.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공장이 지금 전혀 엄마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심각해요.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 가동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내 심적인 게 너무 최악이야. 어느 때는 정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면 누가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약을 타서 그냥 줬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우울증에 지금 와 있다고 엄마야. 그러면 그 왜 문제점인 건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 찾아야 된다는 거는 엄마가 7년 전에 그 집을 그 공장을 져놓으면서 그 거기 가면서 엄마네는 망조가 되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죠. 그거는 이따가 내가 해결 방법을 차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3년 전, 4년 전에, 중고 기계가 들어온 건 뭐예요? 네, 들어왔어요. 와, 대박이다. 하지 말아야 될, 막지 말아야 될 걸 막았다가 부셨다가 다시 막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를 들어와서, 쎄해서 또 시끄러워서, 그러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엮이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구설이 너무나도 많고 나갈 일도 다시 빠꾸 돼서 들어오고 그 일 시작하면서 그래요. 그 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투자랍시고 투자했다가 그 일 시작하려고 같이 공동 투자했다가 저희가 이제 뭐 이거 투자 금액 거의 10억 가까이 돼가지고 10억이래요. 네, 그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하고 계속 그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10억 가까이 되죠. 10억이래요. 그게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억이라는 돈이 종이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지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쪽 원래 하던 일에서 벌어서 이쪽에 다 막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남좋은 일만 지금 시켰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는 데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고 기계 그 이제 그 투자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거 뭐 이 설비 들여가지고 우리 같이 일을 하자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 기계가 놀고 있어. 아, 밖에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계가 놀고 있다고. 남들이 가져가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그 기계에만도 우리가 지금 한 8천 이상은 들어갔으니까 계속 완전 시더금털텅한 중고 기계를 바가지 쓰고 산 데다가 또 잘 안 돼서 우리가 계속 개조하고 근데 결국은 지금 그거 안 쓰고 지금 주차장에 덮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새 기계를 지금 그 기계를 양산하는 새로운 기계를 지금 들었는데 일단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업을 하던 사람이
엄마네는 영업을 뛰어갖고 와야 되잖아. 영업부에 영업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대. 없어요. 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문제지만 공장에도 그 아내도 문제고 관리 쪽에도 아예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옛날에는 그래도 잘 굴러갔어. 뭐 이렇게 갖춰지고. 근데 지금은 말 표현을 하자면 딱 세 명만 있는 걸로 그만큼의 축소가 됐다. 반토막도 아니고 뭐 3분의 1도 아니고 한 5분의 1로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딱 3명만 있다. 그만큼의 인원이 없어졌다. 이 고비를 분명히 넘겨야 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같이 전보로 다니질 않았어. 이런 상황을 전혀 엄마는 심각하다라는 걸 못 느꼈어? 전보로 다녔죠. 다녔는데 그냥 그때 지금 최근 아니 뭐지 그냥 다들 뭐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만 얘기를.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군데에서는 이제 뭐지 타로 그거 보는 데서는 이제 이게 뭐지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괜찮을 거 아니야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찜만 뺄 거라고. 어찌 됐든 간에 엄마는 이터를 들어가서 발을 묶여있는 형국이고 이터가 그다지 좋은 터는 분명히 아니었고 묘의 터라고 지금 들어오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하나 엄마네 집에 묘가 있잖아요. 어? 친정으로 시댁. 네, 네. 근데 왜 그 묘가 습하게 들어오는 거는 뭐야? 뭐 저희 묘를 봤자 할머니, 시할머니 묘하고 아버님 산소밖에 없는데 아버님 산소는 잘 몰라? 아니 그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왜 되게 습하게 들어오는 건 뭐야?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시댁 쪽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만 물어보냐. 언니네 시댁에 누가 나같이 이렇게 빌던 분이 누구예요? 저희 신랑 전처요. 무당이라고 들었어요. 안전히. 그 전처 말고 또? 또 있어요? 윗대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만 알고 있어서. 그거는 그 뒤로는 아예 몰라? 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네. 어찌 됐든 간에 엄마는 여기에 가서 묶이면서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이거를 회복은 시켜야지. 회복은 시켜야지. 내년, 내후년, 3년만 고비를 잘 넘기면 그래도 떠났던 거래처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